우리 몸속 근육이 30대 이후에 매년 1%씩 감소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 몸속 근육량이 얼마나 많은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 있죠? 이 부분 뒤쪽에 엄지를 맞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요. 그래서 남으면은 근육량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근육량이 적당한 거고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손가락이. 이건 근육량이 적은 겁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에 비해 보통인 사람은 금감소증 위험이 2배, 더 적은 사람은 무려 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 근육은 얼마나 강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육하면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죠. 훈련이 한창인 여자 축구 선수들, 이분들의 근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허벅지나 하지 근력이 훨씬 더 강한 편인데 통상 3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력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축구 선수들. 공을 찰 때 주로 사용되는 이 허벅지 앞쪽 근육과 볼을 차고 난 뒤 제어하고 당겨주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육이 골고루 발달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사실은 킥을 할 때 허벅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 그리고 상체 근육까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킥을 찰 때 순차적으로 근육이 연결됩니다. 축구는 정확한 킥과 패스, 속도가 생명이죠. 그런데 사실 축구는 다리뿐만 아니라 상체 근육까지 골고루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근력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무릎 안 좋은 선수들이 스쿼트나 기본적으로 크로스핏 같은 것도 시키고 하거든요. 근력에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여자 축구단 3명의 선수가 도전해봤습니다. 먼저 서현숙 선수, 단단한 오렌지를 한 손으로 가뿐하게 교포합니다. 시작해주세요. 유영아, 박은선 선수 역시 여유있게 성공. 더 딱딱한 사과는 두 명의 선수가 성공했습니다. 손의 악력은 근육 강도의 지표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근육은 잘만 관리하면 체중의 2배에서 6배까지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근육이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고 그 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근육이 소실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는데 이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중년 이후에 운동까지 부족해지면 근육 소실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양이 20, 3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는 점점 체지방으로 채워집니다. 50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육은 80대에 이르면 30대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장 비만이 생기기 쉽고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국내 65세 이상의 성인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남성의 30.3%, 그리고 여성의 29.3%가 근감소증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이거나 약간 적게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또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